도전 노래자랑. 첫 번째 참가자는 서귀포에서 온 나삼문씨. 부를 노래는 혜은이의 감수광. 감수광 감수광 나 어떡할래 감수광 설른 사람 보냄 시행 가거들랑 혼자 없어예. 안녕하세요. 고전산문 스토리텔러 곽등훈입니다.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제주도 방언으로 만든 노래랍니다. 감수광 감수광. 선생님은 이 노래를 들으면 어느 설화의 주인공이 생각나요? 바로 제주 지역 무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라는 여인인데요. 왜 이 노래를 들으면 자청비가 떠오르는지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혼자 없어예. 먼 옛날 이름난 부자였던 김진국 대감 부부는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주받으러 온 승려의 말을 듣고 극진히 불공을 들여 예쁜 딸을 얻게 되는데요. 부부는 자청하여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이름을 자청비라 짓고 고이고이 길렀지요. 어느 날 빨래를 하러 나간 자청비가 천상에서 공부하러 내려온 옥황문선왕의 아들 문도령을 만납니다. 자청비의 모습에 반한 문도령이 물 한 잔을 청하고 문도령이 마음에 든 자청비는 천천히 마시라며 물 위에 나뭇잎을 띄워주죠. 거문도사에게 공부하러 간다는 문도령의 이야기를 듣게 된 자청비. 부모님을 설득한 후 남장하고 문도령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한 방에서 공부하며 지낸 지 3년쯤 지나자 문도령은 서수왕 딸과의 정혼을 위해 하늘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는데요. 공부를 끝내고 함께 돌아가는 길에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인 것을 고백하고 둘은 혼인을 약속한 후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문도령은 박씨 하나와 얼레빛 반쪽을 남기고 하늘로 떠나죠. 하늘로 돌아간 문도령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자청비. 어느 날 하인 정수나미가 산에서 문도령을 봤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정수나미를 따라 산에 오른 자청비는 가진 고생을 하다 밤이 될 때쯤 속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을 겁탈하려는 정수나미를 죽이고 맙니다.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 꽃밭으로 가서 꽃밭을 망치는 부엉이를 잡아주고는 꽃감관의 막내 사위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한 생명꽃을 가지고 정수나미를 살려 집으로 데려가지만 부모님은 계집아이가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 살린다며 자청비를 다시 쫓아냅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 주막에 머물게 된 자청비. 배짜는 솜씨를 인정받아 그 집 수양딸이 되는데요.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마침 주모할머니가 서수왕 딸에게 장가갈 때 입을 문도령의 옷을 만들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청비는 비단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두고 비단을 받은 문도령은 이를 알아보고 자청비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보게 하고는 바늘로 찌르는데요. 이에 화가 난 문도령은 하늘로 돌아가 버리고 결국 자청비는 주모할머니에게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떠도는 신세가 된 자청비. 어느 날 문도령의 명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선녀들을 만나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서로를 그리워하다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옥황 문선왕과 그의 부인은 서수왕 딸을 며느리감으로 정해놓고 있었기에 자청비에게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구덩이를 가득 채운 숯 위에 칼날을 세우고 맨발로 그 위를 지나가는 시험이었죠. 자청비는 시험 중에 뒤꿈치를 베어 피가 났으나 월경 때문이라고 대답하고는 무사히 시험을 통과해 마침내 문도령과 혼인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두 사람을 시기하던 자들에게 문도령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자청비는 서천 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따다가 문도령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때마침 옥황에 일어난 큰 변란도 궁화가 가져온 멸망꽃으로 진압하죠.
구후 옥황에게 받은 오곡 씨앗을 가지고 문도령과 함께 7월 14일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데요. 이날이 백중제를 지내는 날이 되었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 굶주린 정수나미를 보게 된 두 사람. 자청비는 머슴 아홉에 소 아홉을 거느린 부자에게 점심을 얻어먹고 오라고 하는데요. 정수나미가 부자에게 욕만 듣고 쫓겨나자 자청비는 부자의 밭에 큰 흉년이 들게 합니다. 이번에는 쟁기도 없이 농사짓는 노부부의 밭으로 가게 하는데요. 정수나미를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보고 자청비는 그들의 밭에 큰 풍년이 들게 해주었죠. 이때부터 문도령과 자청비, 정수나미는 각각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이라는 제주의 농경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도 다른 고전설화들처럼 구비문학으로 이본이 많습니다. 청태국 할망의 수양딸이었던 자청비가 쫓겨나 중이 되었다거나 문도령이 외눈 할망에게 속아 죽었다는 내용도 있죠. 자청비는 제주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섬기기 시작한 농경, 오곡의 여신으로 세경할망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또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간 자립적인 여신으로 제주의 여인상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 봄풀이는 무슨 뜻이냐고요? 신의 일대기나 근본에 대해 푸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경, 농사의 신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또 굿에서 제의받는 신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신이 내리길 비는 노래이기도 하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천지왕본풀이도 함께 보시면 더 좋겠죠. 여성을 중심으로 한 영웅 일대기 구조와 서사무가 중에서 탄탄한 서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세경본풀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습니다. 그럼 이만 감수관 감수관 나 어떡할래 감수관.